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게이머 김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방에서 나이트들을 다 때려잡고 말똥 냄새를 지우고 비숍을 찍으신 분들이 아 이거 한 판 하면은 1등 2등 못하면 자꾸 떨어진다, 나도 등급을 올리고 싶다, 비숍 이후에 룩이나 킹 퀸까지 올라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참 보여가지고 그런 분들이 공방에서 게임을 하면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비공개 방을 파갖고 마치 워크래프트 카오스에서의 있었던 릴체 같은 개념의 방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구글에 오토체스 디스코드라고 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합니다. 자, 그럼 디스코드 링크가 있어요. 이거를 복사해서 디스코드 서버 추가하기에 참가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리퀴드, 여기가 이제 오토체스의 성지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방을 만들고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건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체스봇 헬프에 들어갑니다. 다음 이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이 링크. 자, 이게 어떻게 하면은 비공개 방, 릴체 방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디스코드를 연결해야 돼요. 어디하고? 스팀하고. 일단 스팀하고 연결해 줍니다. 여기 아이디를 치시고요. 아이디를 치고 1번을 치면 이렇게 창이 뜨면서 Connected your Steam account to 디스코드가 뜹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스팀 아이디하고 디스코드 아이디가 연결됐다는 걸 보여줘요. 자, 그다음 자, 여기 이제 설명서로 들어와서 연결이 완료되면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참고로 여기 있는 링크들은 다 더보기를 누르시면 나오니까 그걸 클릭해 보시면 좀 더 편하게 누를 수 있을 거예요. 자, 클릭. 자, 그럼 이런 창이 뜹니다. 승인 눌러주시고요. 10초 기다렸다가 어카운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됐고 여기 아래 보시면 업데이트 롤스가 있죠. 이거를 디스코드 체스봇 커맨드 창에다가 쳐줍니다. 자, 그러면은 제 등급에 약간 권한이 생겨요. 저는 이제 비숍3이기 때문에 인터미디에이트하고 비기너 권한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비숍1부터 6까지가 쓰는 곳이고요. 여기는 비숍2야. 그러니까 폰부터 나이트가 쓰는 게 비기너입니다. 여기서 깨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기 때문에 인터미디에이트 로비스 CEA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느낌표 리스트를 치시면 지금 제가 안 쳐도 되겠네요. 안 쳐도 이제 다른 사람들 칩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쭉 나오고 여기서 느낌표 조인, 여기 있는 아이디를 하나 치시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엔터를 치면은 자 이렇게 로그인 됐다고 확인이 되고요. 로그인이 되게 되면 체스봇으로부터 귓말이 날아옵니다. 귓말은 여기 비밀번호가 있고 이 비밀번호를 비공개 방에 집어넣어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이제 다르게 해볼게요. 지금 제가 있어가지고 저 방에 시작을 안 할 테니까 리브를 쳐서 저 방에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다르게 클릭하시고 로비 목록이 있어요. 로비 목록 클릭하시고요. 비공개 로비 찾기, 그리고 아까 찾았던 비밀번호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게임 목록이 나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서 플레이할 수 있지만 지금 저는 이게 이 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면 비매너예요. 이런 행동 하시면은 이제 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그거에 맞는 등급, 아까 봤던 여기는 이제 여기 앞에 나오거든요. 리스트가 비숍 1플러스들만, 비숍 1플러스들만 웬만하면 비숍 1플러스면은 비숍 1부터 3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이게 비슷비슷하게 들어가요. 왜냐면은 높은 등급 사람이 낮은 등급에 들어오면 MMR 막 이겨도 손해고 이렇기 때문에 1플러스다 그럼 1,2,3 뭐 4플러스다 4,5,6 이런 식의 진행이 됩니다. 방을 직접 팔 수도 있는데 방을 파는 방법은 느낌표 호스트로 팔 수 있습니다. 느낌표 호스트 CEA, 저희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죠. 그러면은 이쪽에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기에 있는 방들은
제가 뒤에다가 비숍 다시 몇을 치면은 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만들 수 있는 방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제 랭크보다 두 단계 이하의 방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비숍 1이면은 그 나이트 8부터 들어올 수 있는 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숍 1이면 방을 파기보다는 여기 들어와서 찾는 게 좀 더 나으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디스코드에 들어와서 스팀하고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방에 들어가는 방법까지 다 된 것 같네요. 그러면은 재밌는 오토체스 하시기 바랍니다.